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비구름 때는 우리 지역을 빠져나간 상태지만 남서해안 쪽에서 다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서 담양과 보성 등 전남 10곳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데다가 안개까지 많이 끼어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경칩인 내일은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4.2도, 담양이 13.8도로 많은 구름이 보온 효과를 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히려 떨어져 영광이 10도, 광주와 담양 1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8도에서 9도가량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이 11도, 구례 10도, 보성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또 한 차례 우리 지역에 비 소식 있겠고 다음 날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